아, 울고 싶어. 짜증나고. 그래. 근데 언니 했지. 비치는 게왜 화려한 게 보이지? 화려한 거요? 응, 불이 반짝반짝한 거. 아니, 그런 건 없는데요. 아, 울고 싶어 죽겠네. 뭐해? 저요? 응, 지금 하는 일이요? 어.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예. 왜? 그냥 옛날에 지금 누가 장사했어? 장사한 사람 없어요. 장사대감이 있는데. 집에 장사한 사람이 없어요. 친정집도 없고, 뭐 시댁도 장사한 사람은 언니는 쉽게 없어요. 얘기하면 네. 지금 우울하거든? 우울해요. 우울하고, 막 울고 주저앉아서 울고 싶고, 깝깝하고, 막 이러고 사는 낙이 없어. 그죠? 응? 결혼 안 했어? 결혼했어요. 신랑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아우, 짜증나고, 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리가 나와? 신랑 몇 살? 신랑은 한살 어려요. 한살 어려? 네. 언니, 우리 같은 팔자인지 알지? 뭐 그런 얘기는 우리 같은 사주팔자라는 거. 네. 어? 언니, 꿈안 꿔? 아,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신이 왔다 갔다 하냐? 뭐 꿈을 꾸거나 뭐 그런 뭐 거는 보이지 전혀, 않아? 예, 전혀요. 보이지도 않아? 네. 생일 며칠? 2월 12일. 아니, 신랑. 신랑이요? 2월 7일이요. 2월 7일? 네. 성이 저기는 뭐야? 강씨고요. 75년생. 언니 2월생이야. 2월 네. 12일생이야. 언니 우리 같은 가물이야.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차라리 제가 뭐 꿈을 꾼다거나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아, 내가 뭐 이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꿈을 꾸거나 이런 뭐 직감도 없어? 직감도 없고. 언니는 3, 4를 돌아야 돼. 돌아야지만 이게 탁 터져. 언니 유산시킨 없어요. 애기 없어? 그럼 예. 언니, 그러면 형제네? 형제, 저기, 누구, 또 들어, 할머니가 딛고 들어오는 거네? 동자가 둘 보이는데. 상신동자 둘, 용궁동자 둘. 언니가 지금 그렇게 비춰. 칠성동자 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도 이제 다른 데를 다녀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신을 뭐, 온다라면 뭐, 받고 싶어? 아니, 이제는 뭐 차라리, 근데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정말 제 길이 이거라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돼서 학교 간, 뭐 나이 돼서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나한테 느낌이 온다거나 하다못해 뭐안 오는 심장이 사람도 뭐 있어. 그래요. 그냥 우울하고, 살 의미가 없고, 그냥 우울한 사람도 있어. 몸이 아프고. 뭐 언니 몸이 그래도 지금 흔들리잖아. 어? 그게 신이거든. 언니 어디 가서 점을 봐도 속 시원하게 못 나오잖아. 나와? 안 나와요. 응? 언니가 장군줄이 세서 그래. 장군줄이. 장군줄이 세서 안 나오는 거야. 우리네가 팔자라. 우리네 언니가 우리네 길을 가야 돼, 언니가. 가나 안 가나 한번 볼래? 언니가 신이가 아닌가 한번 봐줘. 예. 이거 여기서 나오면 갈래? 만약에 제 길이라면 뭐 저는 뭐 거부할 마음은 없어요. 내가 장군줄 세다 그랬지? 이게 장군줄이, 이게 장군이야. 어? 장군줄이 세면 이거 봐. 언니는 대신 할머니. 대신 할 장군줄이 세고 대신 할머니 오면 이렇게 봐. 부스 할머니. 언니 본인은 장군이거든. 장군이 오면 그렇게 요사가 없어. 이렇게 저희 집에서 신을 모시던 분이 없어도 그런 와, 건가요? 나도 없었어. 근데 선녀가 오고 장군이 오고 할머니가 오니까 이렇게 나도 느낌이 없었어. 그냥 우울하고 아프고 게다가 이렇게 신을 받아봐서 말문 터져서. 근데 언니가 이 짝이야, 내 짝이라고. 이렇게. 벌써 신구슬 딱 굴땅 때리잖아? 그러면 언니는 틀려져. 응? 방울 하나도 흔들으면 소름끼치듯. 끝이야. 나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 실처음에. 근데 딱 나를 잡고 저가니까 어렸을 때
이제 방울부채는 캐왔어. 응? 방울부채는 캐왔는데 아무 느낌 없었는데 나중에 말문이 터지더라고.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근데 언니가 지금 그 짝이야. 어? 몸이 아프단 말이야. 몸이 심란하고 몸 아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래. 그리고 술 먹어 안 먹어? 전 지금 술도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피고? 담배는 피잖아. 그러니까 왜 거짓말이야. 그 전에 술 많이 먹었잖아. 네, 많이 먹었네. 그거 봐! 그러니까 장군줄이 센 거지. 그래 안 그래? 예전에는 뭐 담배도 지금도 담배는 펴요. 응. 담배 펴. 근데 네. 술은 지금 네, 지금은 본인이 좀 속 저기 몸이 안 좋으니까 술을 끊은 거지. 별로 땡기지도 않고. 근데 조금 자중이 됐다는 뜻이야. 네. 그게. 응? 언니는 신을 받던가 신을 이거 봐. 자꾸 장군이 나오잖아. 신을 누르던가 해야 돼. 이거 봐. 되는 일이 내가 봤을 때 안 될 텐데 언니.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안 풀릴 텐데. 네. 딱 깝깝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얼굴에 장군 딱 써 있어. 대신 언니 얼굴에 딱 써 있고 동서남북으로 딱 막혀 있거든. 금전이군 일일도 그렇고 딱 막혀 있거든. 오죽 천불이 나거든 여기서. 지금 천불이 나서 답답해서 온 거거든 사실은. 그지? 네. 대답 크게 해도 돼. 누가 언니한테 기죽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이쪽에는 왜 내리 이렇게 집에 계시거나 이러면 아니야 없어도 와. 왜 그러냐? 왜 오냐? 언니 조상에서 네. 돌을 많이 닦아서 오는 거야. 김씨 집안 어리 김씨 김혜 김씨 네. 그래 김혜 김씨라고 나와 지금. 김씨 집안에서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리고 우때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우때 할머니가 빌든 할머니가 있어. 어? 3대부리 4대부리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 쭉 돌을 닦았어. 그리고 김혜 김씨에서 할머니가 이제 자손 내 자손 잘 되고 할아버지가 어리 나가고 장사를 이렇게 해러 나가면 많이 빌든 할머니가 있어. 이렇게 산신에서 이렇게 빌었어. 어? 빌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제 칠성의 자손을 보려면 자손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었어, 할머니가. 그 할머니들이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신장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오방 신장 할아버지, 백마탄 신장 할아버지가 본인이 장군줄이 또 세단 말이야. 본인 바뀌었어, 신랑하고. 본인이 남자고 신랑이 여자야. 그쵸, 제가 조금 집에서 조금 목소리 언니가 왈고왈고 다 하잖아. 선생님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길을 뭐 이렇게 신이 온다고 해서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다 부리거나 이러지는 또 않잖아요. 선생을 잘 만나야지. 그거는 선생을 잘 만나야지. 그거는 일명 뭐 말문이 트이네 마네 막 이런. 그거는 선생 제주제. 나는 100% 본인 말문 튀기껌 하거든. 선생이 능력이지. 그리고 선생 밑에가 선생님이 잘 나가면 제자도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딱 내가 이렇게 줄을 잡아주잖아? 그럼 본인은 잘 나가. 그리고 자리만 좋은 목에 딱 잡잖아요? 그럼 본인은 잘 나가. 걱정하지 마셔. 근데 제가 오늘 온 거는 원래는 뭐, 문서훈이나 이사 이런 걸 생각하고 이동수 생각하고 와본 거거든요. 본인도 역시 전지처럼 이동수야. 이동수는 있나요? 이동수는 있어. 오래요. 근데 언니는 이동보다도 그게 문제거든.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노는 김에 지금 회사도 그만둔 김에 다른 어떤 일을 뭐 해볼까 이런 그게 큰 이동이지. 신을 받는 게 큰 이동이지, 언니가. 이동수거든. 그랬는데 가게를 하나 해볼까? 아니면 이사를 하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온 거거든요. 가게를 하느니 차라리 이 길을 가는 게 낫지. 본인은 인간의 덕 없어. 황자보고 덕 없어.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야. 할머니, 할아버지 믿고 사는 팔자야.
그렇게까지 그러나요? 또 그렇게까지는 또 생각 안 해봐가지고. 언니가 깊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한 번도 꿈을 꿔도 아침에 그 꿈이 생각이 나본 적도 없고, 가위를 눌려보거나 이래본 적도 없고. 그거는 없거든요. 좋은 거지. 본인이 장군줄이 세기 때문에 장군에서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딱딱. 막아주고 이제 일러주는 거지. 내 이 본인이 어쨌든 이 생각하는 게 무지하게 많아. 안 해 생각을 안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본인이 답답하면 차라리 이런 보살집 와서 가서 답을 들으려고 가는 거거든. 본인은 답을 들으려고 가는 건데 어쨌든 답을 못 들을 때가 있어. 못 들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그래. 열 군데 다 댕겨서 너는 보살 돼야 돼. 그러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함부로 제자들을 이렇게 안 내거든요. 사실은 안 내주고 내가 됐었으면 너 눌러 이러거든요. 근데 언니는 가야 되거든. 그 정도예요? 또 이렇게 딴 데 들어보면 브리시는 또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마다 선생님들마다 보는 관점이 틀려요. 불륜신 아니다, 불러야 된다. 이렇게 관점이 틀려. 근데 본인도 내가 노력파거든. 본인도 노력파라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불륜신, 내가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신을 눌러도 되는 거고. 가고, 이것저것도 안 되면 가고 싶다. 그러면 가게 할 돈으로 차라리 신을 받아서 가는 것도 괜찮고. 그래요. 이혼수는 없네. 아이고, 어떻게 살아? 속이 썩어라 뭉들어지는데 어떻게 살아? 이혼 수 있어요? 이혼 안 해줘. 아, 신랑이 안 해줘요? 본인은 하고 싶은데, 본인, 내가 그랬죠. 본인 남자라고. 남자이기 때문에, 이 서방 말고도 첩을 두고 살아난 팔자거든, 본인은. 맞아, 안 맞아? 좀 남자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를, 네. 본인이 고지식해. 고지식해서, 한 가지만 알고 있거든. 그리고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남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강한 분이야. 이 사람의 치 너무 질렸기 때문에 남자라면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본인은 이 남자가 원지살이 껴있기 때문에, 상축이 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 이혼 안 해주는데, 뭐. 모르겠다. 이 길 간다라면 또 이 남자가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 잘 생각을 하셔. 잘 생각을 하시고 잘 결정을 하셔야 돼. 이혼하고 싶어? 아니 그냥 그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하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본인이 팔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남자 복이 없으니까. 두 번째 얻어도 남자하고 똑같아. 두 번째 남자도 똑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볼 때 할머니들이 그러잖아.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러잖아. 첫 남자, 첫 번째 남자가 진짜 그래. 현찮아. 그러면 두 번째 남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남자를 만나도 맨 그런 놈만 만나. 근데 첫 번째 남자가 잘 만났어. 잘해주고 잘 만났어. 근데 어떻게 돼서 헤어졌어. 그럼 두 번째를 만나도 잘해줘. 근데 거기서 생각 차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사를 간다면 뭐 이사는 갈 수는 있을까요? 집도 아직 내놓지는 않았는데 이 집이 나가려나 이런 것도 솔직히 나가는 나가요. 아 그래요. 나가기는 해요. 이동수는 이동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지방 뭐 이렇게 방이 이런 거는 안 봐도 되고요. 아무데나 가도 돼요. 아니죠. 서쪽 맥혔다니까? 서쪽. 서쪽. 서쪽하고 북쪽. 올해. 네. 동쪽 가셔야 돼, 동쪽. 동쪽으로요? 동쪽하고 남쪽 가시면 괜찮아. 북쪽하고 서쪽 맥혔어. 북쪽이 대장군방. 서쪽이 삼살방이야. 그 두 쪽만 피하시면 괜찮아. 집이 어르신데? 두정동이야. 두정동? 네. 두정동이면 그 두정동에서 내내 저갈 거 아니에요. 두정역이 있는 데거든요. 이동수는 있어요. 이동수는 있다. 이동수는 있으니까 이동하셔도 돼요. 이 남자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 돼.
언니 복이야. 알았나요?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어차피 딴 놈을 만나도 그놈 그러며 언니는 딴 놈 만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애기들 있을 거 아니야. 애기 하나 있어요. 아들? 딸이요. 딸? 네. 몇 살? 14살이요. 14살? 네. 아이고 다 컸네. 소띠네? 아니요, 호랑이띠. 범띠. 네. 14살? 네. 다 컸네. 그래도 14살이면 중학생? 중학교 1학년이요. 다 컸네. 이 애기는 뭐 야물딱져서 지 알아서 딱딱하네. 엄마가 엄마 성격 닮은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딸은요? 남자 사주를 타고 났으니까. 역시 엄마도 남자 사주는 사주야. 2월 12일생이잖아. 네. 생일이 나하고 똑같아. 생일이 나하고 똑같아. 그러면 만약에, 근데 뭐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 신꽃을 받거나 이건 또 아니지 않아요, 선생님? 그거는 돈이 문제지. 돈도 그렇지만 신꽃을 받으면 3,500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돈도 문제지만 정말 이렇게 아무나 신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언니가 아무나가? 이렇게 좀 신줄이 있다고 해서 왜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신줄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림굿을 받고 이거는 또 오히려 이렇게 벌전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 벌전이라는 거는 네. 언니가 신을 모시다 내 모심을 벌전이고 언니 같은 분이 아무 감각이 없는데 신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잘 그때 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것도 있어요. 신 받을 때. 네. 아. 시원하죠? 이건 뭐 진짜 뭐가 있어야. 아니 제 솔직히 여동생 같은 경우는 꿈도 어느 정도 맞고 걔는 보기 보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게 단 여동생이 몇 살이에요? 여동생이 76년 용띠요. 아 용띠면 76년 용띠? 네. 용띠면 그럴 수도 있어요. 48. 네, 7월 27일이거든요. 그 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꿈이나 이렇게. 근데 왜 아직도 안 받았어 그러면? 언니가 받을래 아니면 이 동생이 받을래 이런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왕래라는 것도 저도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면은 왕래라고 느끼겠지만 본인은 그런 게 없는데 본인은 바로 이게 말면 터지는 느낌이고 예. 쉽게 얘기하면 언니도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재수 없게 생겼다 저게 좀 월급 까먹었다 그건 느낌은 모르겠어? 예, 그런 것도 못 느껴요. 그러면 동생이 왕래를 할 텐데 동생이 이 신을 거부를 하잖아요. 예. 거부를 하면 본인의 자마. 그러니까 동생은 20대 때부터 언니 저 창문에 뭐 귀신 얼굴이 보여 막 이런 식으로 걔는. 근데 왜 안 받았어 동생은? 그거는 뭐 차라리 뭐 그러니까는 뭐 받을 생각도 우선 안 했지만 자기 직장 있고 이렇게 다니고 그거는 그냥 보인다 뭐 꿈에서 뭐 이렇게 나와서 일러준다 이 정도. 걔는 그래요. 근데 저는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잖아. 얘는 동자가 아니고 장군이라. 할머니고 장군이라고. 할머니 장군이면 점자네. 점자노답. 근데 언니가 그거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저걸 하니까 동생의 집 가는 왕래를 하는 거지. 동생은 본인보다 저걸 하니까. 그 동생은 그쪽이 시집부리. 시집부리? 그 시댁으로? 그래서 차라리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본인이 친정줄이 아니라고. 동생은 그 시집부리라고. 시집을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갔죠. 근데 걔는 결혼 전부터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왕래를 이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동생처럼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으면 그래 내가 이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겠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단 한 번도 꿈을 꾸거나 하다못해 어제 무슨 뭐 개 꿈을 꿨어도 그 꿈이 아침에 기억이 나본 적도 없고 잊어버린 게 좋긴 좋아요. 하다못해 뭐 태몽을 꿔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전혀 이 길로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당집을 오면 그때부터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왜 이 길을 안 갔냐 해서 아니 뭐가 와야지 가죠 이러면은 때가 있거든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이동수는 있으니까 이동하셔도 돼.
이동 모습. 그리고 본인도 이동 때문에 오신 거야. 네. 근데 조금 본인이 그거를 본인이 그걸 느끼려면 좀 더 있어야 더 느끼실 거예요. 아, 너무 늦으면 또 못 받지 않아요? 그렇죠. 뭐 70번 할머니도 받아. 근데 그 할머니는 신을 모셨다가 내 모셨는데 또 왔어 신이. 그런 분도 있어. 근데 본인은 뭐 100% 그거를 나중에 느껴보세요. 나중에 본인이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라 주먹에 이거 사가야 딱 짊어져야지 아는 분이야. 근데 동생은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민감한 성격이고 본인은 되게 고지식하고 되게 저게 쉽게 얘기하면 답답하단 말이야. 본인은 이거 사가야 딱 짐을 줘야지만 아는 분들 아니면 그거는 그랬을 때는 본인은 더 익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관로 돼서 설리겠다는 뜻이야. 근데 더 익어야지만 이게 탁 터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